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언제나 신탁 설정 시부터 신탁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신탁을 신탁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봤을 때 민사 신탁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민사신탁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탁이 변동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그리고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세 가지 생애 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해지 및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는 지방세, 취득세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러한 세금을 신경 써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신탁 종료 시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아볼 내용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탁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모하고 노모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신탁을 세금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노모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신탁해줬더니 이 꼬마 빌딩 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돈 빌리러 갔다고. 괘씸하다고. 이거 해지하면 세금 문제 어떻게 일어나냐고. 오셔가지고 광분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노모에서 다시 아들에서 노모로 등기 명의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탁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등기 명의가 바뀌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모가 원래 수익자였기 때문에 다시 수익자로 본래 재산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신탁은 해지하여도 취득세나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신탁을 해지하게 되었죠. 다음은 세금이 발생하는 신탁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하는 신탁입니다. 이번에는 노모가 이와 같이 신탁을 꾸며 놓았는데 한 10년 정도 있으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들은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되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탁 해지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탁 해지 방식이나 종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신탁이 어떻게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